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입니다. 오늘은 급하게 브이로그 찍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요즘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요즘 브라티스탄 음식인 사마르칸트에 가서 아주 그냥 다 죽여 팬 건 아니지 음식을 다 먹어보려고 합니다. 너무 배가 고파서. 아무튼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죽이도록 할게요. 우와!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가서 우주 정복하고 오겠습니다. 카드 지갑이에요. 멋있죠? 이렇게 쓱 하고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. 사람은 여기는 직접 현지인들이 계십니다. 보시다시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그죠 여러분? 밥이 있어야 되잖아. 그지? 밥 하나 있고 칼국수 하나 해? 아 이거 세 개 하자. 이걸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. 뭐지? 식빵 같은데 어떻게 먹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때 얘를 먹었었거든요. 진짜 뒤지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손님들이 진짜 현지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진짜 우즈베키스탄 분들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전화했는데 모르겠어요. 우즈베키스탄어? 그런 걸로 대답을 해주셨어요. 근데 한국어도 잘 쓰시더라고요. 신기했습니다. 쌀인 쌀 밥 알이 약간 길쭉길쭉하게 생겼어. 옛날 먹었었는데 기본으로 주는 당근 샐러드인데 약간 신기하게 샐러드가 아니라 김치 맛이 나요. 있어 그 옛날 그 한국인 그 고려인들이 그렇게 해갖고 해서 한 그게 있는데 그 무채 만납니다. 무채 맛있어요.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입니다. 맛 특이해. 양고기인가? 너무 맛있다. 얘 꼭 시키세요. 꼭 오면은 진짜 얘는 무조건 시켜야 돼. 양고기. 칼국수 신기하게 생겼어. 사장님. 저희 앞접시 좀 두 개만 받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당근이 거부감이 없어요. 진짜 그냥 무채 맛이야. 무채 말도 안 돼. 감자도 있습니다. 양파를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돼요. 포장을 이렇게 해주셨어. 해주셨어요.
네, 여러분. 저희 이제 먹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둘이서 메뉴를 세 개를 시켰는데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 막 소식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아무튼 사마르칸트 가시면 그 볶음밥이랑 양고기 스테이크 그거는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칼국수 같은 경우는 약간 국물이 있어서 좋았는데 약간 면이랑 국물이랑 조금 따로 놓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국물에도 고기가 개 많이 들어있어요. 그냥 고깃국에 그냥 면 잘못 넣어. 그래서 국물 같은 경우 있는 걸 좋아하시면 칼국수 시켰으면 좋겠고 그냥 고기를 좋아하신다 이러면 양고기 스테이크, 그리고 나처럼 밥이 없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볶음밥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안 먹어본 음식이 있어서 그거는 니들이 가서 먹어보세요.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폭풍으로 브이로그 찍은 것 같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! 3만 4만.